축하해, 미나 엄마. 어딜 간다는 거예요? 아, 좀 급한 볼일이 생겨서 그래요. 그게 친한 친구 아버지가 위독하셔서. 그래요? 그럼 같이 가요. 아니요, 혼자 얼른 갔다 올게요. 그렇게 해요, 그럼. 어디 좀 가. 가서 얘기해. 여기서 해. 너 기억 돌아온 거야? 그래, 돌아왔어. 그거 확인하려고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 날 찾은 거야? 네 남편이 눈치라도 채면 어쩌려고. 너 그럼 다 기억나는 거야? 그래, 기억나. 남김없이 싹 다. 네가 계단에서 쓰러진 날 보고 그냥 도망친 거, 네가 나랑 미나 버린 거. 호진아, 그땐 어쩔 수 없었어.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. 진짜야, 호진아. 레퍼토리 좀 바꿔봐. 변명이 너무 식상하잖아. 너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온 거야? 설마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야? 그렇다면 어쩔 건데? 그래서 지금껏 기억 못 찾은 척 연기한 거였어? 문자랑 사진 보낸 거 다 너였지? 설마 민혁 씨한테 접근한 것도 다 그래서야? 너 어떻게 이래? 너 미나 어쨌어? 우리 미나 어쨌냐고? 몰라. 모른다고? 그래, 몰라. 미나 행방을 왜 나한테 물어? 미나 너희 집에 있었잖아. 그만 가봐. 더 할 얘기가 없다. 호진아, 너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나랑 내 식구들이 당한 고통 고스란히 되갚아줘야지. 기대해.